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3일 화요일인데요. 자, 화요일 목요일은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또 지켜야 되겠죠. 울산까지 갔다가 또 대게도 먹고 상당히 바쁜 일정인데 할까 안 하면 찝찝하니까요. 그걸 떠나서 1당 20만원. 자, 우리 사회 초년병 우리 양양 선수에게 월급 200밖에 안 주겠답니다. 열받아서 자 회사 말고라도 주식으로도 월급 400 벌 수 있는 1당 20 방송 한번 해보겠다. 선배로서 먼저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벌지 꼴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하죠. 자, 먼저 해외 선물 지금 플러스 다우존스 0.63% 상승,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0.98%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야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좀 전 봤어요. 뿅. 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0.35% 상승 중이고요. 외국인 376계약으로 지금 플러스 진행 중이고. 자, 해외 시장, 유럽 시장 잠깐 보면요. 이거 아직까지 설정 안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핸드폰을 볼게요. 분명히 아까 플러스 봤거든요. 야, 이거 진짜 키움 너무한 것 같아요. 뭐, 30분, 20분 딜레이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자, 독일 플러스 0.80 플러스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문제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됐고요. 24일 날 온다 그러고요. 야, 참 재밌어요. 양아, 현실이 그런 거야. 뭐 어때? 부끄럽냐? 네가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난 타이틀로 할 거다. 1당 20벌기. 자, 그래서 분봉매매 진행할 겁니다. 종목 상담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해도 되고요. 여기 남겨놓을게요. 종목 상담 가능. 단가. 매수 시점. 비중 올리세요. 병신 같은 새끼가 하지도 않는데 싫어요 눌렀어. 아이고, 됐어요. 야, 형한테 배울 거 있으면 좀 배운다 그러지. 뭘 그렇게 또 시기를 하냐? 응? 형이 너무 잘 맞춰서 짜증나? 빠진다 해가지고 다 빠지고 그래서 짜증나? 아이, 찌질하기는. 됐고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여기 저점 부위를 깨고 내려갔어요. 다이렉트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유지 중이고요. 30분 봉에 보시면 자, 여기도 지금 그쵸? 여긴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꼬리는 뭐 어떻게? 중간 정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자,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 중입니다. 자, 그리고 5분봉도 자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 시도는 넣었는데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락 추세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실호에 하나 있으니까 좋아요 몇 개 있는가 볼게요. 15명인데 한 5개 이렇게 하면 한 10분만 있다 끝낼게요. 5개네. 15명 중에 5개 있네. 그죠? 실호에 한 개고. 그죠?
한 10분만 있다 끝내는 수 있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어느 순간 안 하는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급 트레이더 양성 과정 돈 한 달 몇백 주도 안 가르쳐 줘요. 사실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자기 밥줄인데, 그죠? 무료로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자기 혼자 펴놓고 매매하는 거 가르쳐도 뭐 때문에 여기서 하고 뭐 때문에 여기서 팔고 일일이 설명해 준 사람 없다고요. 이유 물어보면 간첩입니까? 이럽니다. 대번에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손절라인은 어느 정도 잡으실 건가요? 그거. 간첩이신가? 이럽니다. 대번에 딱 그래요. 진짜입니다. 나가서 딴 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서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조금 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나가세요. 이럽니다. 대번 딱. 딴 말 안 해요. 자, 그래서,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일봉에서는 하락 추세인데, 자,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상승 추세 전환하기 전에는 섣부른 스위칭하면 안 돼요. 그게,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스위칭도 좀 너무 섣부르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방송이 있을 겁니다. 자, 21선, 30분 봉에 21선 못 넘었거든요. 59.02. 59.02. 대략 여기 인근이네, 그죠? 여기가 저항권 맞긴 맞아, 지금 현재. 근데, 제법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딱 한 20만원만 딱 벌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모르겠지만. 양아, 맨날 20만원만 딱 벌고 그만하겠습니다 하는데 맨날 더 하잖아. 좀 말려줘. 화냅니다. 아, 좀 애매하긴 애매하거든. 근데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확하거든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양양아, 그거 떴더냐? 매수 그거?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알림 떴냐? 떴는다. 13명이면 진짜 거시기하다. 채팅방도 대폭 개편을 하든지 뭐 술을 내야 되겠어. 인사 한마디 하자는데 인사도 안하고 그러면 가만히 인사 많아요.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 별로 없어요. 뭐 좀 이상하더라. 아까 켜보니까 오늘
온 에어라고 할까? 별로 안 하고 싶어. 화요일 목요일 한다 했으면 들어보겠지 뭐. 안 들어오면 뭐 무슨 할 수 없는 거고. 좀 승리가 부족해 약간. 여기잖아. 또 때린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이건 좀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동 손질 끌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권기원님이죠. 이게 아이디가 까꼴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주식 방송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이상한 거 한다 생각해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많아요. 사실 그거 알거든요. 이거 분봉 매매 이거 배워놓으면 참 좋은 건데 도무지 뭐 하는 건지 못 알아보니까 나가는 수도 있잖아. 좀 생각 중입니다. 예전처럼 일부는 강의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긴 맞는데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0가구나. 20팀이면 93이잖아요. 20팀. 86 넘어가면 안 되고. 볼린저밴드 상단이거든. 들고 올라가나? 86? 공사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양양아, 네 포트폴리오 지금 플러스 얼마야? 만 2% 되냐? 아니면 1.5 정도밖에 안 되냐?
야, 그래도 우리 시장 마이너스 2%였다. 근데 플러스 1%면 잘한 거 아니냐? 칭찬 좀 해줘라. 선생님 멋져요. 뭐 이런 거. 난 칭찬은 받고 사랑을 좀 받아야 되는데. 가림님이 영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직 병원에 계신가? 아, 얘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밑에 좀 시원하게 내려가지. 킹왕짱. 넌 무서운 남자한테 배 튀어나왔다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들이대고 그러냐? 정신 넘넘할 때가 아니라 좀 시원찮다 뭐가. 와이프에게 안 하는 말. 남자가 사랑한다니까 좀 오글거립니다. 아, 얘는 진짜 사람 힘든 걸 만들고 있어 지금. 여기 탁 쳐지는 게 당연한데. 냥냥아, 나는 거의 확정 지었다. 한 서너 티 그냥 먹기로 이제 거의 확정 지었어. 이제 길게 안 들고 갈 거야. 그냥 가든가 말든가 그냥 한 서너 티 딱 먹고 말 거야 이제 진짜로. 그게 고민이 많았었거든 사실은. 참 인기 너무 없다. 야, 9명이 뭐냐? 9명 끝내주는 거 하고 있는데 9명 보고 있어. 풍각쟁이야, 어서 오십시오. 9명이 뭐냐? 9명이 야, 끝내주는 거 하고 있는데 진짜. 참. 저 호두까기 가면 몇 명인 줄 아냐? 몇천 명 있어. 그러면서 휴휴휴휴 야 병신아 이런 거 막 댓글 막 달려있어 그냥.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닌데 참 생각이 많다야. 어렵긴 어려운데 여기 지금 무슨 시그널입니까?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항이잖아. 그래서 저항 때린 거예요. 매도 때린 거예요. 그냥 그게 단데 뭐 크게 어렵게 뭐였습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락추세잖아요. 이렇게 하락추세. 매도 때렸어요. 그냥 내려간다에. 그게 단데? 가장 근본은? 이게 뭐가 안 갔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온 에어컨 해야 되겠다. 야 이거 까지겠는데 이번에 잘하면. 뜨고 방송 다 뜨고 다 뜨는데. 내 얼굴 넣으면 안 돼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통닭 많이 팔았습니까? 병이님 몇 마리? 오늘 몇 마리? 한 30마리?
하다고요. 야,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그것도. 그거를 입고 다니세요. 배달할 때 닭 스타일로 돼 있는 탈 비슷한 거 있잖아. 그거를 인형 옷을 맞춰가지고 입고 다니세요. 얼굴 딱 나오게, 얼굴만 나오게 하고 닭 벼슬하고 이런 거 딱 다 얼굴, 그러니까 감싸기 모자처럼 딱 하고 몸통도 딱 나오게. 진짜로 농담 아니고. 사람들 얼굴 보면 딱 맞은 눈 마주치면 웃잖아요. 그러면 싹 웃어주세요. 그리고 명함 하나 딱 줘요. 그냥 그거 닭은 뭐죠? 이러면서 본인 그 브랜드 이름 있잖아요. 내가 까먹었는데 딱 하면서 하나 줘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기억합니다. 그런 거 필요해 약간은. 근데 그건 그거고 용 폼이 좀 이상한데 뭐 치우고 갈 것 같은데. 아니면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닭 달려있는 볼펜 이런 거, 이렇게 뭐 어떻게 꼬다리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가게 근처에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 거야. 치킨 먹자고 학생들이 많이 쪼르잖아. 열심히 해보세요. 한 틱이 10달러에요. 10달러. 11,000원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프랜차이즈 별로예요. 제 그러니까 동서 본가가 그거 했거든. 그 던킨 도넛 했는데 진짜 별로였어요. 그거 남는 것도 없고 문 안 열면 안 되고. 그렇죠. 59달러 같으면 그게 무슨 말이지? 59달러가 뭔 필요 있어? 그게 아니라 한 틱에 만 10달러라니까 한 개약으로 한 틱 먹으면 10달러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다예요. 수수료 빼고. 떴다. 뭐가 떠? 아, 이거 아무래도 좀 비리하네. 옛날에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뭐 프랜차이즈 5억 투자하고 한 달에 200 겨 벌어간다고. 알바 안 쓰면, 말 그대로 알바 안 쓰면 남는 거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알바 대신 계속 붙어가지고 5억 투자하고 200 벌어가고 이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 여긴 뚫으려고 막 그러거든. 여긴 아직까지 좀 막히긴 있는데. 사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 이게 사회 구조 좀 바뀌어야 돼요. 소규모로 그러면 2,500명 돌파하면 인천 병희씨 가게에서 할까? 소수정애로 닭다리 뜯으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저 옷 진짜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뭐 옷 몇십만짜리 사는 거 진짜 아무 부담 없었어요. 근데 한번 딱 망하고 나니까 신발 얼마짜리 산지 알아요? 신발 고르고 고르다가 15,000원짜리 운동화 사고 그랬어요. 진짜로 인터넷에서 15만원짜리 운동 못 사겠어요. 진짜로. 요즘 좀 다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와. 운동화 너무 비싼 거야. 요새 뭐, 운동화 메이크업 좀 생겼다고 한 15만원씩 와야 돼. 와, 너무 비싸. 사실. 싼 게 비지도 맞긴 맞아요. 옆에, 안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천 같은 거 대놓은 거, 그게, 쉽게 말하면, 양면 테이프 비슷한 걸로 붙여가지고, 일어나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싼 건 파이긴 파인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큰 기준의 5분봉은 아직까지 이 추세를 못 돌려냈거든.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선이 여기 집중돼 있어야 돼. 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선이 여기 집중돼 있어야 이렇게 하락 추세 아직 유지 중이라고 딱 생각이 확실하게 고정이 되는데, 여기를 딱 보면 어? 넘어서나? 이렇게 생각된다고. 그게 가장 맹점 중에 하나예요. 시간 단위가 막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기준을 다르게 하면 막 헷갈리는데, 5분봉 딱 기준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하락 추세 아직 못 넘었죠. 하락 추세 유지 중. 그리고 창구할 때 옆에 잠깐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야 양이야, 일단 벌었다야. 체결되었습니다. 저 이번 좀 더 들어가잖아. 들어간다고 무조건 바사삭만 안 그린다고. 요 깨지면 요 밑으로 내려오거든. 들고 있다 이따 하나는. 5개 풀로 들어갔거든 아까. 여기서 올라탄 것 같아요. 상방 봤으면 착살나는 거잖아 지금. 하니 무슨 말인다? 무슨 말이다? 이해된다. 1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일단 호른도 고마울까? 몇 분 했지? 한 20분 했나? 한 25분 한 것 같다. 30분 했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기준이 돼야 되지. 너무 옆에 거 막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린다고요. 아까 말했잖아. 여기는 60일에 확실한 저항이었거든. 근데 여기 딱 보면 자꾸 이렇게 지지를 넘어서는 듯 하잖아. 빨라서 그렇거든. 이 분봉이 1분이라서.
이 기준하면 안 된다고. 아, 돌파하려나 하고 상방 가면 안 된다고. 5분봉을 딱 봐야 된다고. 그거 가장 좀 헷갈려요. 야, 푸조야. 안 그래도 니 죽었나 살았나 생각했다, 야. JYP 28,500원에. 너 JYP 되게 좋아하잖아. 28,500원. 나 죽은 줄 알았다, 너. 야, 또 플러스네. 야, 여기 인근에 샀단 말이지. 내일 가가 여기 위에서 튕겨내려면 팔아라, 그냥. 여기 인근에서 튕겨내려면 팔아라고. 잘 가면 팔 필요 없고. 알겠지? 인사도 하고 좀 자주 보자, 야. 오십시오. 생각대로 포트폴리오 뭐 좀 갖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아무래도 터 날라고 폼 잡는 것 같은데, 여기 깨져도 여기 볼린저 밴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21이 받치고 있어. 자꾸 땡기는데 상방량 막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막 자꾸 드는데, 방향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짧게. 60. 60 내려오면 손절입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볼린즈 밴드 상단이 80이거든. 대충 대놨어요. 맞으면 끝내주는 건데 스위칭 딱 해 먹는 거잖아. 여기 잘 안 죽이려 그래 지금. 자꾸 여기서도 안 빠지려고 막 자꾸 그러잖아 지금. 20일 일단 돌파하면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좀 노려볼 만한데 뭐 썩 잘한 것 같진 않긴 한데 좀 내려야 되겠다. 불안하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3개 중에 2개 하나는 들고 있습니다. 양양아, 너 서울 병원에 가는 거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성공. 하다 보면 이런 감이 생겨요. 안 빠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자꾸 이게 느껴졌잖아. 아까 어렵게 체결됐거든. 그러니까 아 여기서 지금 자꾸 올라가려고 한다는 걸 느꼈어.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확 바꿔버리는 거. 여기 추세도 여기 있잖아. 이게 여기 보면 추세 하단이잖아. 하단.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일단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하기 애매해요. 위로 가기도 그렇고 밑으로 가기도 그렇고 애매한 자리에요. 애매한 자리. 밑으로 가는 게 맞는데 추세선, 이평선, 볼린즈 밴드 컨비네이션에 의하면 내려가 봐야 여기 깬다고 내려가 봐야 여기서 수도발 가능성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위로 가려고 자꾸 폼 잡고 있어 지금. 이제 땅 치고 가면 눌려주면 위로 상방향으로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여기 상방향 돌파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거든. 올라가잖아 봐. 더 들고 있어도 되는 건데 원래. 자 이런 거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장중에 주식 흐름에 대해서 느낌이 팍팍팍 온다니까요. 우리 선수급이 아니라 대표 선수들은 다 이거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다 눈에 다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인 것 같아요. 다.
도치우고 하긴 도치우고 할 것 같다, 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요거 뚫으면 여기 00까지 갈 수 있거든, 일단. 쫙 쫓아가긴 쫓아갔는데. 여기 눌려주고 반등하면 다시 살 겁니다. 7호 정도에. 한입고고가 24일날 온다고? 이야 참 대단한데 진짜 온다면.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가장 우등생은 한입고고거든요. 진짜로 제 딸랑이를 직접 줬어요. 은근히 표 안나게 최고 열심히 해 진짜로. 양양아, 언니 배워야 된다. 진짜로. 방송도 보면 거의 다 들어와, 거의. 진짜로. 방송 출석률 1위. 댓글, 최다 댓글일 거 아마. 세보진 않았는데. 부끄러운 건 숨었네. 그러니까 어저께 모의회가 31만원 일단 벌었다잖아. 모의로 실제하면 한 10만원 벌 수 있다. 모의로 30만원 벌었어. 실제하면 손이 후들들 거릴 거거든. 자 이건 이제 돌파하면 위로 빵 뚫히는 거예요. 일단 그래 되면 여기가 단기 추세가 1분봉에서 이제 돌아선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상방량 어느정도 예측이 되는거예요. 이거 돌파하면 위로 가거든요. 돌파하려고 빠짝빠짝 하고 있어 지금. 여기는 아직 조금 멀었지만 자꾸 돌파하려고 빠졌는데 대박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지지에서 자꾸 반등하잖아.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 어서오세요 마법님. 하.. 밑으로 쳐지냐. 해외에 계신 분들이 완전 실종하셨네. 전혀 참여를 안 하시네.
사실 이 생업이 있고 하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21선 매매하면 되는데 일봉으로 21선 매매해도 되고 30분 봉으로 21선 매매해도 되는데 다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진짜 맞나 맞나 해봐야 그러니까 돈 넣고 해라는 게 아니라 지나간 차트 가지고 검증해봐도 돼요. 그러면 그게 아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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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확인을 딱 하고 나면 자기가 확신이 든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때 들어가기 쉽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검증을 해봐야 확신이 든다고요. 확신 검증해봤는데 형 아니잖아요. 안 하면 돼 그러면. 뭐 말도 돼도 안 하네. 불안해 이러고 안 하면 되는데 검증을 딱 해봤는데 자꾸 이게 맞는 확률이 높잖아요. 내가 봤자는 눈으로 그 기법이나 그 이론에 대해서 확신이 선다고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그냥 믿으려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시드리님 야 채팅방 후보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초대할게요. 근데 댓글은 하나도 안 보이던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댓글 다십시오. 채팅방 초대할게요.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나을 겁니다. 무료에 무료. 거기서 뭐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하고 전혀 없어요. 거기 한이하고 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 온 지 지금 한 5개월째 된 것 같은데 뭐 돈 내라 내한테 잘 이렇게 하면 VIP 뭐 입금하고 하면 잘 봐줄게 이런 게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무료로 안 해요. 그냥 깨놓고 합니다. 다음에 진짜로 유료할 때는 여러분들 검증해 보셨으면 한번 믿어 보십시오. 이러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얍삽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오늘 내 핸드폰으로 문자 왔던데 무료 채팅방 있다고 안정된 수익으로 이끌어준다는데 한 가볼까? 가간도 아닙니다. 가간도 아니에요. 가보면요 갑니다. 위로 띄웁니다. 야호 장대양봉 양이야 보이냐? 왜 갑자기 밑으로 보다 왜 갑자기 위로 보지? 위로 가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던졌다고 윗꼬리 시실 달면 안 들고 있어. 그냥 하나 던져 그냥. 분명히 여기서는 하락 방향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상하다 그랬어. 위로 올라갈 것 같다 그랬어. 위로 가네. 가라 그래. 가지 마라 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 조심해 가라. 데이터 모질하냐? 좀 쏴줄까 데이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당 했는데 50만 원.
저는 사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뭔가 하면 비중 조절 잘하는 거고, 아니다 싶은 거 아는데도 끝까지 고집, 거기서 한번 크게 당하거든요. 잘 안 깨져요, 사실. 그런데 아닌 거 알면서 끝까지 오기로 한 부리는 게 한 번씩 있어요. 그것만 딱 고치면 사실 잘 안 깨집니다. 그것만 고치면 돼요, 사실 저는. 여기도 일단 저항이잖아, 여기도. 그죠? 근데 여기가 완전 추세 돌려냈거든요, 여기. 그죠? 여기 오면 다시 한번 사볼랍니다. 매수. 여기 80 정도 오면. 그리고 밑으로 확 쳐지면 그냥 던집니다. 손절합니다. 세상마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밝히신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투자. 여러분들께 방송 강의하려고 모의 투자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실전할 겁니다. 실전할 때 실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싫어합니다, 아주. 자, 어떻게 한다고? 돌파했으니 이거 눌려주면 여기 지지권이잖아요. 여기 정도면 80 정도 오면 한번 매수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올라가네. 이거 전고점 돌파형? 전고점 돌파형? 일단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뚫고 올라오면 전고점 돌파형이거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 지 월급 까졌다고 막 저 욕들을 먹겠는데 양이한테. 깨지면 손절하게 손절 걸어놨습니다. 아, 저 쫓아갔냐? 여기, 아, 그러니까 여기 좀 그랬는데 손절 당하겠다. 여기 지지권인데 매수 주문 접수 완. 매수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주식 조금 지금 힘들죠?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건 몇 개 없고 빠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입니다. 끝내주는 거, 가는 거, 잘 가는 거, 추세 좋은 거 위주로 들어가서 적당히 먹고 따다 안 끊고 나오면 손해볼 확률이 훨씬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하려면, 굳이 하려면 소액으로 평소 하던 게 1,000만 원이면 한 300만 원 이 정도로 딱 한 게 딱 맞아요, 지금.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개나 성공했고. 여기가 잠깐만, 여기 창고는 맞거든요. 그냥 끊고 놀랍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타다다닥 어느 정도 몸이 딱 배이기 시작하면 일봉으로 할 수 있는 매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더 올라가지, 더 올라가는데. 개편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구사하고 있는 기법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워낙 빨리 하니까 조금 못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아까 들어갔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사잖아요. 그러면 자, 전고점 돌파한다 싶어 샀는데 눌리는데 여기가 이평선 지지잖아요. 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분할 매수지. 그건 물타기가 아니거든요. 물타기는 뭐냐? 여기 매도. 야, 여기 못 넘어가네. 저항이네. 얘가 좀 매도 때렸는데 올라가고 이런데 사고 이런데 사는 게 매도 사는 게 그게 물타기지. 위로 간다 이거. 와, 세게 가는데. 매수 주문,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게 체결됐는데 미쳐가 날라간다. 68만원 벌었습니다. 야, 윗방향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았죠. 야, 참.
여기 30분봉에서도 20일 돌파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열려있긴 열려있는데 이렇게 윗골이 많이 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나가야 돼. 조금 전에 끊었죠. 웬만하면 매수 포지션 잡을 거예요. 매수 포지션 이거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위에 있지만 낙폭이 좀 과한데 그죠? 오늘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죠. 더 치우고 간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밑으로 쳐져도 또 살 겁니다. 이거 쳐질 것 같아. 밑으로 매도 많이 때리거든요. 그러면 죽어 이러면서 또 올라간 경우 많아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 대신 많이 사면 안 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하려고 지금 딱 생각하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거 딱 뚫어버리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30 거의 여기가 좀 저항권이 저항권인데 꼭대기에 잡았어요. 지금 돌파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돌파 못하고 밑으로 쳐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기법 그거 쓸 건데 밑으로 쳐지면 이제 손실 좀 커지는 겁니다. 그래 되면 또 여기 보면 이평선들 다 돌파했죠. 여기 딱 120이라고 5일 딱 지지될 것 같잖아요.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개는 여기 한 90 정도까지 만약에 밀리면 들어가고 빠져나올 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무리했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깨지면 좀 곤란해집니다. 이제 몇 띠 깨지냐? 15 띠 깨지면 먹은 거 다 토해내요. 여기 정보점에 대놨어요. 그냥 3개, 5개 중에 3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세 개는 체결됐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좀 돌파합니다. 30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 좀 아깝긴 아깝다. 상관없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청산 다 했습니다. 청산 다 했고요. 자, 87만 정도 수익 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뭐 얼마 번다 안 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항권에서 매도 때렸는데 자꾸 아래꼬리 달고 쉽게 못 넘어가니까 안 밀리려 하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추세 전환했다고 판단하고 상방력으로 바로 전환했는데 그 아주 잘 맞아떨어졌어요. 자, 그렇게 자 추세 전환하는 거 지지장 이런 거 못 봤어 그런 거 잘 익혀놓으시면 좋습니다. 이제 피곤하니까 저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잘 해야 되니까요. 아까 보니까 해외시장 플러스 중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39% 상승,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57% 상승. 그러니까 야간 선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야간도 플러스 0.24% 상승. 자, 외국인 322계약 매수 중이니까 이대로 좀 반등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어저께 워낙 미국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강한 반등으로 마무리할지 잘 지켜봐야 되겠고,
미국이 낙폭이 좀 있는데도 우리나라 반등을 크게 못했기 때문에 조금 완전 연동은 안 될 수 있어요. 자꾸 하락하는데도 자꾸 땡겨 올리잖아요. 그거 약간 바닥 징후로 약간 느끼시거든요. 어떻게? 개발하는데 자꾸 땡기고 개발하는데 자꾸 땡기잖아요. 약간 바닥 징후입니다. 이게 양봉으로 자꾸 나오잖아요. 이게 개발하기에서 밑으로 푹 처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땡기 올리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도 섰네, 그죠? 그러면 기관이 자꾸 받쳐주고 있고 며칠 전까지는 외국인이 좀 들어왔었고, 그러면 외국인이 선물을 자꾸 잘 많이 안 파는 게 좀 보여요, 눈에. 그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 갭 상승으로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으면 야호다. 우리 포트폴리오는 부를 겁니다. 이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딱 포트폴리오니까 지금 현재 플러스 뭐 1% 밖에 안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아닌 거 어딥니까? 지금 마이너스 아닌 걸 지금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시장 장난 아닙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가능한 한 약속되어 있는 방송 시간들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약속 지켰어요. 조금 늦었긴 했습니다만, 그죠? 5분 늦었나? 안 늦었구나 오늘은, 그죠? 자, 오늘 사실은 뭐 병원도 울산까지 갔다 왔는데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장 후반 들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냥 갔다 왔습니다. 잘 어느 정도 처리할 거 처리해놨다 생각했기 때문에 갔다 왔고요. 계속 긴장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그리고 장중 장 마치고 화요일 목요일은 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구독 좀 누르시고 모든 알림 수신되도록 종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전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검증해 보시고 모든 방송이 생방송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하는 이야기들 맞는지 안 맞는지, 옛날에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해당되는 날짜에 가보면 방송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검증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지인들에게 추천도 하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그죠? 추천하여 같이 보자고 하시고,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 실시간 방송할 때 채팅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Good night.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